아저씨, 아직 여기 있었구나. 뭐야, 비웃으러 왔니? 아님 아까 못한 욕하러? 그럼 얼른 해. 하지만 동정은 사양하겠어. 나 카제아를 좋아해.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서 카제아야가 정말 좋아. 아깐 이 얘기를 하러 왔던 거였어.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거든. 처음으로 말했다. 친구에게 고백한다는 건 이렇게 떨리는 거구나.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너무 떨리고 내가 카제아를 좋아하는 감정이 진짜라는 게 느껴져. 나한테 고백했을 때 너도 이런 느낌이었니? 우린 친구 아니랬잖아. 그러니까 너랑 같은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. 긴장 되지 않았어? 조금 부끄럽지 않았어? 약간은 기쁘지 않았어? 말로 표현했을 때나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기뻤냐고?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고. 뭐가? 난 네가 거슬린댔잖아. 아무런 노력도 고생도 안 하고 카제아의 주변에서 얼쩡대는 네가 정말 싫다고. 너 정도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. 왜냐하면 내 쪽이 사고 너보다 훨씬 더. 맞아. 나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고 훨씬 더 카제아를 좋아하니까. 그것만은 확실하니까. 좋아하는구나. 크롱이는 카제아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야. 나 있잖아. 크롱이 너를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해. 내가 사랑스럽다는 걸 알면서 어떡해. 하지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? 정작 중요한 사람이 좋아해주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. 나도 알아. 걔가 나한테 아무 신경이 없다는 것 정도 알고 있다고. 계속 지켜봤으니까. 대체 왜 돌아온 거니? 이렇게 네가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는 모습. 크롬이 네가 카제아의 좋은 면을 다 알고 있으니까. 그런 건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거잖아. 싫어. 내가 크롬이를 부러워했던 건 단지 예쁜 얼굴이나 상큼한 분위기가 카제아랑 잘 어울린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. 그건 카제아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크롬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